최근 북한은 지난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비롯하여 전술 조치선을 근접한 항공기 위협 비행,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 내 폭격 등 전례 없는 연쇄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해 북한은 한미일 해상 연합 훈련 실시에 대한 대응이라거나 하지도 않은 한국의 남북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대남 도발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북한의 연쇄 군사 도발은 정치 군사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단 10월 북한의 군사도발은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반발과 한국형 삼척체계 구축에 대한 대응력 과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미연합방위태세는 최저 수준을 유지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하해 분위기가 마련되면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DMZ에서의 위협적인 실기동 훈련 계획이 중지되곤 했죠. 훈련의 성격도 북한의 가상공격에 대한 방어훈련에 집중되었고요. 한미연합군의 반격훈련이나 야간훈련도 축소되거나 생략되었죠. 근데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이 과거의 규모와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를 넘어 크게 강화됩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은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군사도발을 실시하게 되었죠. 또한 북한은 수많은 전술핵 운용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언제 어디서든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에 대응하는 군사력을 가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기습 및 보복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 저수지에서 수중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북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했습니다. 사거리와 고도, 기동이 각기 다른 미사일들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이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죠. 더욱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는 것과 더불어 중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일 수 있는 구식 핵폭격기 운용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한국형 삼척 체계만으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연쇄적 도발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 북한의 최근 도발은 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7차 핵실험 실시는 한국과 미국의 대응과 주변국의 반응, 기후 및 기술적 문제, 북한의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시기가 미루어질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25일 이후 북한이 보여준 수많은 미사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에게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전술핵 탄두와 결합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위협의 강도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북한은 보다 큰 대남 위협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전술핵 실험을 성공시키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를 통해 한국의 군사합의를 파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들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해안포 사격이라든가 북방 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 구역에 대한 포격 훈련 감행 등을 보면 지속적으로 명백한 위반 행위를 다수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발이 남측의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는 궁색한 책임 전가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는 북한이 먼저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무력 충돌 등이 발생하면 국제 사회가 북한을 침략자로 비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도발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한국에 전가하면서 한국이 먼저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 대북 제의인 담대한 구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한미연합 방어태세 강화에 대한 반발, 한국의 대북 제의인 담대한 구상 거부, 남북 군사합의 파기 유도, 7차 핵실험 예고죠. 그렇다 보니 7차 핵실험이 일어날 때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핵능력 과시 차원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